날씨까지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보니 아마도 오늘 결혼을 하게 되는 신랑 신부의 물론이고 두 가정의 평소 음덕이 이렇게 날씨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신랑 구진성 박사와 신부 이영경 선생님을 제가 소개시켜줬는데요. 이렇게 여러 하객들이 모인 자리에서 축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더없이 영광입니다. 신랑은 저와 2010년 한문학과에서 만나 10년 넘게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고 신부는 2014년 직장에서 만나 동료이자 친구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 각자 외로이 지내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그 신부가 예전 회식 자리에서 이번 생은 없네, 이번 생은 끊었네 하는 말을 자주 했는데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게 결혼이라는 사실을 얘기 듣고 오늘 신랑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홍경씨, 우리 한문학과에 참 선비 같은 친구가 딱 한 명 남아있는데 열심히 공부하여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인성과 성품은 물론이고 게다가 외모도 잘생기까지 한데 한번 만나볼래? 형경씨가 평생 우러러볼 만한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가끔 공자면자 한문 공부는 조금 해둬야 더 친해질 수 있을 거야. 구 박사, 나와 같은 팀에 근무하는 금년성씨랑 이모의 재원이 딱 한 명 남아있는데 육군 장교로 7년 이상 군 생활을 하고 대위로 전역하여 현재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국방기술정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밀정보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만나게 되면 병장 전역을 한 너를 잘 이끌어주고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야. 가끔 얼차례는 감수해야 되겠지. 이렇게 나이 들어 솔로로 지내고 있던 둘을 소개하여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경 평고동에 있는 뚱보 땡땡 불고기에서 신랑 신부는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첫눈에 둘은 반했겠지요. 셋이서 맥주와 고기가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이 잘 마무리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구 박사 어제 분위기 좋았잖아. 어떻게 연락을 한번 해봤어? 네,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네요. 바로 현경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현경씨, 구 박사가 문자를 보냈다는데 편하게 답장도 해주고 친구처럼 한번 잘 지내봐. 아무 문자가 안 왔는데? 신랑과 다시 통화를 해보니 어제 받은 명함이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여서 문자가 다른 곳으로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하마터면 이 자리가 없을 뻔했습니다. 부랴부랴 빨리 연락처를 서로에게 다시 건네주었고 그렇게 꺼져가던 사라질 뻔한 불씨는 다시 타오르게 되었고 두 사람은 더욱 단단한 사이가 되었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현경씨 옆자리에 앉아서는 현경씨 잘해라, 축사 자리가 이대로 이대위 장가간다가 될지 4월의 신부가 될지는 지금부터 하게 달렸어 하면 눈이긴 했는데 오늘 연지의 본질을 찍어가는 걸 보니 오늘만큼은 아름다운 4월의 신부가 된 것 같네. 사실 중간에 몇 가지 에피소드가 되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끝으로 이 좋은 날 제가 신랑을 대신해서 신부에게, 신부를 대신해서 신랑에게 축하의 노래 한 곡을 부르며 마치고자 합니다.